안녕하십니까. 아가입니다. 하라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이란 말은 특정한 턴 이름이 아니죠. 그냥 턴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은 다행히도 한 가지밖에 없어서 조금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턴이 나옵니다.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턴은 N18죠. N18은 지금까지 많이 써왔습니다. 물론 온투 살사에서 N18을 다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지금까지 주로 N18의 앞부분만 잘라서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 턴은 N18처럼 오픈을 하고 스텝 1에서 턴을 시작해서 스텝 3에서 턴을 끝내고 스텝 5와 6는 베이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5턴을 하게 되는 거죠. 원살사에서 말하는 꿈비아 턴하고 비슷한 턴입니다. 세 번째 턴은 오픈하고 N18처럼 똑같이 시작을 해서 2.5턴을 하고 스텝 6에서 끝내는 턴입니다. 트래블링 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턴은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 중에서 N18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텝 2에서 와인드업을 하고 스텝 3에서 2분의 1 레프트 턴만 한 다음에 스텝 5, 6는 베이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 앞에서 했던 턴처럼 스텝 2에서 와인드업을 하고 스텝 3에서 레프트 턴을 시작하는데 1.5턴을 하고 스텝 6에서 턴을 끝냅니다. 인사이드 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라이트 사이드에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배우실 웹바우스 앤 체크백 인사이드 턴의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턴입니다. 다섯 가지의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한번 봐주시기만 하고 나중에 만날 때가 있으면 그때 잘 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